자,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볼게요.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나다 보니까 민간 아파트 시장에 분양 시장 뭐 이런 것들이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일반 시장 안에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미분양 단지들 뭐 이런 것들도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공주택이라고 하면은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 아파트가 좋다, 또 공공 아파트가 약간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런 평가들도 있죠. 하지만 그 공공 아파트가 시세보다 좀 저렴하다라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공공 아파트가 비싸다라는 평가들이 있으면 역시나 미분양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공공분양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예전에 양주 옥정에 있는 그 LH 엘리프 이 아파트가 사실 미분양이었거든요. 미분양이었는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 그 완판 단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분양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평가들이 많고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가격보다는 좀 저렴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그 공공단지 그리고 미분양 단지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분양가가 오르는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공공주택에 매수세가 좀 물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공공분양들이 특히 미분양 물량들이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무조건 그 미분양이 해소됐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뭐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경제시장 전반적인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뭐 결합이 된 그런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지역적인 부분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미분양들이 중점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시장의 변화 그리고 공공주택에 대한 그 변화 이런 것들의 영향들을 살펴봐야지 또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공공단지, 이 공공이라는 단지에 미분양이 해소가 됐다라는 건데 왜 이런 내용들이 있냐라고 보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미분양들이 회복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 몇 달 동안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가 있었죠. 거래량이 뭐 주택 거래는 만 건을 넘는 그런 거래량들이 나타났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70주 가까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매 시장 같은 경우도 서울은 뭐 20주가 넘게 그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승들, 그 시장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 영상들을 보시더라도 퍼센트 비율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한 30% 정도 올랐고 체감하는 그런 느낌으로는 한 두 배 가까이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그 단지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비싼 게 아니라 싸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시세가 4억이고 4억 정도의 민간이 아니라 공공 그 아파트가 분양을 했었다. 또는 이게 시세가 4억인데 한 3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다. 그럼 너무 싼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 하는데 이 시세가 4억이 5억이 된다면 어떨까요? 분양가가 또 주변에서 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다든지 5억 5천 정도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 3억 8천, 4억 대 시세의 3억 8천하고 5억 5천, 5억 대 그 시세가 이렇게 분양되고 시세 형성이라고 하면 3억 8천 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LH에서는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양주 옥정의 LH 엘리프 단지 같은 경우가 사실 초기 분양했을 때 약 한 70에서 한 80% 정도 미분양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 내용들을 보면 수요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수요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완판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격 상승과 시장 회복세가 맞물렸기 때문에 미분양들이 해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비싸게 느껴졌던 단지가 어떻게 보면 적정 가격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에 대한 접근성들이 막그 적었던 수요자들이 계속 수요에 대한 그 수요의 양들이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면서 가격에 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민간 아파트에 대한 그 분양가들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는 건 공공주택에 대한 가격의 메리트가 커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에 대한 그 단가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왔잖아요. 지금 건설 단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격들이 높아졌고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은 좀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에 대한 그 축소 이런 부분들, 그 공사비에 대한 상승 이슈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제 그리고 좀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수요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 수도권하고 지방의 문제인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7.1%가 감소를 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인구들도 늘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리고 주택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미분양들이 빠르게 좀 해소가 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공무 미분양이라고 하면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우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분양도 증가를 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있냐? 수요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한 5만 7천여 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높은 상황이고요. 특히 중공업 미분양 같은 경우는 한 1만 6천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인구 수도 감소가 되고 있고 주택 그러니까 인구 수가 감소가 된다는 건 주택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중공업 미분양, 그다음 미분양 이런 것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고 있는. 이게 점점점 벌어지다 보니까 미분양이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이 분양, 공공분양 같은 경우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들이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이 공공주택 그 LH 그 예산 양조옥중 엘리프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그때 당시 비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분양가가 어느 정도냐면 2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 7천이라고 하면은 수도권 안에 그 민간 아파트 대비해서는 한 절반 가격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수도권의 미분양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 해소를 위해서 LH 그 양주 회천 지역 같은 경우 발코니 확장 이런 뭐 혜택들도 주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도 유연한 그 대책들 뭐 이런 것들도 냈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좀 해소하는 데가 됐다. 근데 요 문제를 좀 해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공공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지방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수요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경제 활성화가 나타나줘야지 거기에 이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데 그런 그 수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공자치에서 이런 뭐 정책적인 지원들이 있어야겠죠. 그런 뭐라고 하면 민간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것처럼 분양에 대한 그런 혜택들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뭐 어떤 그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주거복지 또 금융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런 해소되는 이유를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고 그다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민간 아파트의 그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수요가 형성이 돼서 수도권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 미분양들은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